세. 아주 훌륭해요, 스테파니. 바이올린은 이쯤하고 우리 기타 연습해볼까요? 악기 두 개를 같이 배우기 힘들 텐데 이렇게 잘 따라와 주니 대단해요. 고맙습니다. 밴드를 만들었는데 기타리스트가 없어서 제가 맡으려고요. 좋아요, 그럼 연습 시작하죠. 안녕 얘들아,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. 우리도 있는데 새로운 기타리스트 소개할게. 안녕 스테파니. 매튜? 어우, 그거 참 잘 됐네. 근데 좋은 소식이 뭐야? 내가 그랬나? 우리 밴드 이름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? 잘 들어봐, 두근두근 밴드. 그래, 두근두근. 이름 예쁜데? 마음에 들어. 뭐 나쁘진 않은데 그보다 좀 센 걸로 정하자. 이런 거, 록하드. 록하드? 아니, 록하드 훨씬 어울리지 않냐? 그게 싫으면 하드코드. 어쩌지 매튜, 우린 두근두근 밴드가 더 좋은데. 그건 됐고. 참 스테파니, 밴드 매니저는 네가 맡아줘. 그래, 내가 할게. 일단 한번 맞춰보자 얘들아. 원, 투, 쓰리. Hey girls, 준비됐니? 오늘 파티 첫 연습치고 잘 맞았지? 그러게 말이야. 여기서 내가 기타 솔로로? 시끄러워. 연습은 끝났잖아. 그건 됐고. 그래, 무대에 설 때 어떤 걸 입을지 고민이야. 뭐가 좋을까? 뭘 고민해. 개성 있고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. 나그네. 아니, 그냥 편하고 간단하게 청바지에 티셔츠 어때? 그건 아니다. 그건 됐고. 우리 첫 곡은 밝고 신나는 걸로 부르는 게 좋겠지? 아니, 잠깐만. 콘서트 첫 곡은 보통 극적이고 느린 곡으로. 느린 곡? 아니, 안 돼, 안 돼. 분위기 깨지면 어쩌려고, 안 돼. 알았어, 미안하지만 이 밴드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. 좋은 기회였는데 나도 아쉬워. 어쨌든, 그건 됐고. 음악 취향이 안 맞네. 매튜 왜 저래? 그러게, 첫 곡은 밝고 신나는 게 좋아. 춤출 수 있을 만큼. 갑자기 어디 가서 기타리스트를 구하지? 사실은 얘들아, 생각보다 쉬울지도 몰라. 내가 좀 치거든. 와, 스테파니, 기타 언제 배웠어? 잘 치는데? 아우, 실수. 미안해 얘들아. 스테파니, 신경 쓰지 마. 틀리지 않으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내가 실수해서 실망했지. 말도 안 돼. 너만 실수하는 거 아니야. 맞아, 너 기억 안 나?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내 실수 때문이란 거. 강아지 스칼렛이 사고친 거 알지? 내가 잠깐 한눈 파는 동안 너희한테 막 달려들어서 안 그랬으면 난 너희들 만나지 못했어. 그래, 맞아, 스테파니. 마지막 부분 다시 아까 했던 그대로 쳐봐. 하지만 혹시 알아? 실수가 곡을 살릴지. 넌 알고 있니? Right here, right now. 언제 어디서나 Friends와 함께 기미 좀 괜찮은데?